정치 위기는 우리 국민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20일에 총선이 이제 28일로 며칠 뒤에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그가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이후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찍어줍니다. 여러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천장만 받으면 묻지마 우리는 국민의힘 이렇게 찍어주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런 위기에 닥쳤는데 싸우는 국회의원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치위기는 제가 처음에 모두에 우리 국민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은 한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이거는 저 이종력의 말이 아니라 미국 정치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거대 양당 정치 폐악질을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전신은 뭡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제 국민 미래통합당 그러다 지금 이제 이름을 다섯 번째 바꿔가지고 지금 똑같은 당이 국민의힘 당입니다.